뭔가 날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가장 신기했던 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 그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터뷰를 한, 저는 솔직히 준비를 열심히 해가서 틀릴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어요. 이거는 코드쿠스트님이 온 게 뭐 나의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쇼미더머니에 나왔습니다. 한 1초 나왔습니다. 한 1초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막 여러 무리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원샷으로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고맙기도 하고, 좀 넣어줄 거면 좀 많이 넣어주던지. 사실 옛날에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몇 번 쇼미더머니 언급이 됐었는데 스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붙고 떨어지고에 대한 스포는 사실 뭐 쇼미더머니 분량에 전혀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대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선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1차를 보고 왔습니다. 1차를 보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해갖고 아주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킨 건 아니고, 그 쇼미더머니 현장 이런 거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후기? 현장감을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코드쿠스트님께 떨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맛있게 떨어졌어요. 일단 제가 갔던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7시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의 막무가내였던 게 학교를 다니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방학기간이 아니었어. 학교를 가는 날이었는데 월요일 7시에 부른 거야. 그래서 나는 수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근데 그거를 다 빼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어떻게 쇼미더머니 붙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수업 하나 가겠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잘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침 또 운이 좋았던 게 그 월요일날 수업이 약간 크리에이터 관련 수업이었어. 그래서 교수님이 나를 되게 잘 알아주시고 내가 쇼미더머니 나가면 진짜 좋은 기회라는 걸 너무 교수님이 잘 알아주셔서 교수님이 어느 정도 감안해주겠다.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날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었어요. 일단은 저 나온 장면 잠깐만 볼게요. 여기! 봤어? 여기 아주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로 고마웠던 건 뭐냐면 쇼미더머니 이제 본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장난 안 치고 딱 이 장면 지나갔는데 한 17명? 18명한테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야, 방금 너 나온 거 아니야? 너지 막 이러고, 친구들한테 몇 명 오고,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한테도 막 몇 명 오고,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몇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마웠지. 이 한 1초 2초? 한 1.5초? 이 정도 나왔는데 나인 걸 알아줘가지고 그건 진짜 고마웠습니다. 일단은 연락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날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있다가 나왔다 영둥아 하면서 보내준 것처럼 나오자마자 저한테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쇼미더머니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날 브이로그를 찍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이래서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만 찍어오고 후기 영상에 같이 섞어서 쓰자 해서 살짝만 찍어왔습니다. 지금 쇼미더머니 예선에 붙고 1차를 하러 왔는데, 그 스튜디오에 7시까지 왔어야 됐는데 솔직히 그날 늦으면 심사를 못 볼까봐 6시에 왔어요 저는. 그때 한창 코로나 2.5단계? 그 되게 좀 심각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일찍 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 밖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이따가 시간 맞춰서 한 6시 50분쯤 들어오셔라, 맞춰서 오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먼저 들어와 대기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맞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저녁에는 비가 왔어요, 밖에. 그냥 우산 쓰고 뭐 정자 이런 데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다렸어야 돼. 그래서 한 30-40분 동안 저는 어디서 기다렸냐면 옆에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기다렸어요. 거기엔 우산을 안 써도 이렇게 위에 막아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에어팟 끼고 랩 연습했습니다. 와, 진짜 약간 지금 비를 피하러 왔습니다. 진짜 약간 좋은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스튜디오가 되게 크더라고요. 막 무슨 엄청 큰 스튜디오가 몇 개로 막 나눠져 있어. 들어가자마자 뭐 코로나 뭐 검사 때문에 뭐 거리 두기 해서 뭐 간격 두고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4-5명이 이렇게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앉아계셔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뭐 랩네임 말씀해주세요, 약간 기본적인 그런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내가 맞는지, 김영서가 영둥이가 맞는지 이런 걸 시험하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카메라가 진짜 한 10대가 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저는 이전 씬을 보면서 인터뷰 장면이 보이잖아요. 진지한데 재밌고. 그 인터뷰를 도대체 언제 다 찍나. 이거 그냥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주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진짜 장난 안 치고 그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터뷰를 한 4-5번씩 해요. 이 인터뷰 시간만 그냥 쭉이야. 이제 옆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할 때 다 한 명씩 줄 서서 인터뷰 하나씩 봤어요. 뭐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뭐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막 이런 거 하고 들어가고 랩 연습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거기서 다 같이 앉아서 대기를 해요. 거기서도 한두 번씩 다 인터뷰를 땁니다. 모든 사람. 인터뷰가 끝나면 랩 연습을 시작해요. 그때 제가 잡힌 겁니다. 랩 연습할 때도 카메라맨 한 4-5분이 오셔서 랩 연습하는 사람 한 명씩 다 따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는 게 모든 사람을 다 찍어주니까 내가 촬영 갔다 온 거 말하면 애들한테 뭐 샷 잡힌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빼고 다 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가장 신기했던 거는 모든 인원을 인터뷰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한 4-5번? 그렇게 대기를 하는데 대기를 진짜 엄청 오래 해요. 이게 이번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간대별로 나눠서 대기를 하게 한 다음에 샥 보고 샥 나가는 시스템인데도 엄청 늦게 끝나요. 대기 시간이 진짜 한 3-4시간? 근데 이게 그냥 3-4시간이면 3-4시간을 좀 버틸만 하지 않나 이러는데 나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했고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데 3-4시간 동안 대기를 하면 조금 힘듭니다. 네,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3-4시간 대기를 하고 입장을 해요. 근데 이제 대기장에 들어가면은 누가 누군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오실까 이렇게 막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JJK님이 있었고요. 평소에 되게 잘하시는 걸 제가 알아서. 그 365리님도 있었고 헤이! 주피터님, 365리님 그 형제분 주피터님도 계셨고 가겠습니다. 오. 카키님이 유명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카키님이 되게 눈에 띄시더라고요. 키도 되게 크시고 멋있으셔가지고 카키님이 뭔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어쨌든 시험 볼 때 엄청 유명한 사람이 막 오진 않았어요. 막 스윙스님, 뭐 릴보이님 이런 분이 저랑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누구 계셨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엄청 유명하신 분들은 솔직히 저희 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65리님은 생각보다 인지도가 굉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창문님이랑 같이 노래 만드신 것도 있고 음악을 해주셔가지고 수십로 리믹스를 저는 코드쿤수트님께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코드쿤수트님이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반갑기도 했고 진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받게 됐는데 솔직히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내가 준비한 거 잘 보여주면은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30명에서 대기를 하고 6명씩 나가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조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앞에서 6명이 거의 합격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1차 때 좀 사람을 적게 뽑았나?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해주시지? 김영선님 하고 호명이 돼서 저도 나가게 됐어요. 한 6명에서 나가면 제가 그 6명 중에 한 5번째쯤 랩을 하는 순서였어요. 근데 앞에 분들이 다 합격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분 했는데 합격받고 두 번째 분 합격받고 세 번째 분인가 떨어지시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또 합격되고 이래서 약간 쫄려. 왜냐면 너무 합격 잘 줄 순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앞에서 너무 합격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엄청 잘해도 뭔가 6명 다 합격시킬 순 없는 거니까 뭔가 약간 확률이 벌써 줄어든 느낌? 아무튼 랩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준비를 열심히 해가서 틀릴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어요. 이거는 틀리면 그냥 미친놈이다 이런 수준으로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 틀렸고 준비한 것만큼 여유 있게 하진 못했어. 좀 떨었지. 떨어서 여유 있게 하진 못했는데 뭐 전거는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구절 딱 뱉고 후! 하고 이제 딱 있었는데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쉣. 코드쿤스트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합격을 잘 주신단 말이에요. 얼만큼 잘 주시냐면 한번 다시 할게요. 오케이. 주피터님이 유명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틀리시는 모든 분들 다 한 번씩 더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내 옆에 있던 분은 고등학생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해. 진짜 잘하는데 절었어. 한 3번인가 절었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진짜 다른 거 준비해온 거 있는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 네 해보세요 그래서 했는데 잘한 거야. 근데 솔직히 한 번 더 듣고 떨어뜨릴 줄 알았는데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코드쿤스트님이 좋은 게 모든 사람을 한마디씩 평가를 해줘요. 근데 막 아 너 너무 못했어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진짜 진지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을 좀 많이 섞었던 랩이고 붐뱁이고 좀 그루비하게 일부러 만들고 갔는데 하지만 안 달라 난 반자방 안에서 바깥을 봐. 아 랩을 약간 너무 꾸며서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떨어뜨렸어요 저를. 그래서 그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내가 진짜 쇼미더머니 나오기 전까지 그 행복 회로를 엄청 돌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붙어서 2차 불구덩이에서 면하고 막 붙게 되고 막 이런 상상, 그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랩하는 상상을 하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냥 1차에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잘 될 수도 있던 기회를 약간 잃은 느낌?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후회를 하진 않아요. 제가 뭐 랩을 전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가사를 쓴다고 해서 그거보다 막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수준에서 아쉽게 떨어졌다. 뭐 다른 프로듀서님들이 보시기에 붙였을 수도 있겠지만 코드쿤스트님이 온 게 뭐 나의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네. 그 쇼미더머니에서 받았던 이름표는 여기 그대로 붙여져 있어요. 제 노트북에 붙여놨습니다. 뭐 좋았던 기억이라 생각을 해서 쪽팔리진 않아요. 떨어진 게 쪽팔리지는 않고 그래도 예선 붙었으니까 그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힘들었던 점은 떨어진 사람도 다 모아와요. 모든 사람이 끝까지 있다가 다 같이 또 대기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기장에서도 또 인터뷰를 해요. 자 일단 합격하신 분들 오실게요 하면 목걸이 갖고 와서 합격한 거 인터뷰 따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대로 인터뷰를 또 따요. 그래서 그 인터뷰 끝나고 빵이랑 우유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졸라 맛있었어. 장난 안 치고 진짜 대기 몇 시간을 했는데 그 빵 하나 먹으니까 진짜 뒤지게 맛있더라. 좋은 추억이고 저한테 진짜 오랜만에 동기부여가 엄청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행복 회로를 엄청 돌렸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 아니야. 내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붙는 상상. 제가 또 비와이님을 되게 좋아해요. 비와이님 옛날 가사를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현실처럼 가사를 담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몇 년 뒤에 어디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는데 저도 솔직히 비와이님 존경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진짜 상상을 엄청 했습니다. 상상을 현실처럼 엄청 했었는데 떨어지니까 좀 아쉬움도 엄청 크고 상실감도 컸지만 아 나 진짜 빨리 성장해서 나를 좀 더 키워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엄청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쇼미더머니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됐다. 물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 건 없지만 쇼미더머니가 이번에 마지막일진 모르겠지만 또 한다면 저는 당연히 나갈 의향이 있고요. 그때는 꼭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선이 붙어야겠죠. 많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고 빨리 성장할게요. 여러분 제가 빨리 성장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많이 보답을 해드려야 되고 내 친구들한테도 보답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3만 4만.